진짜 최고의 안무가가 붙어서 이거를 알려주셨대요. 춤을 추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바래기지입니다. 오늘 미도 위에서 이준 씨랑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로맨스물 이런 거는 떨려서 아 연기잖아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우주에서 몇 주간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수다가 필요합니다. 네, 우주와 관련된 영화, 음악, 문화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본격 우주 골방 탐사 우주사의 최정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주율인데요. 이게 사실 무한소수거든요. 그냥 재미삼아서 좀 외웠었어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 쳐돌이거든요. 이거 나오기만을 완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임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게 맞나요? 정말 이번 임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게 맞나요? 완전 똑같죠? 안 보셨어요? 배두나 씨요. 안 똑같았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대박이죠. 폐쇄된 달기지, 거기에 숨겨진 그 미스테리! 바로 고요의 바다입니다. 고요의 바다, 검색을 해볼게요. 고요의 바다. 출연진을 보면은 진짜 완전 장난 아닙니다. 배두나 씨, 그리고 딱지 치다가 우주까지 가신 공유 씨, 여기에 뭐 이준, 김선영, 임생, 이성욱. 연기로 뭔가 이렇게 말 나오는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볼까요? The average annual rainfall hit another low. The world's water will be reduced by 40% in the next 10 years. 물이 없어진대요.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주 중대한 임무에 참여할 우주 생물학자가 필요해서입니다. 우주 생물학자. 바래기지에 뭔가 지금 분명히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오 뭐야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일이 벌어진다고, 일이. 신호가 그 와중에 또 먹통이래. 어떻게 우주에서 저러나. 고요의 바다. 눈에서 갑자기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체인가 봐요. 뭔가 저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가 대박이잖아요. 뭐 킹덤, 오징어 게임, 여기에 지옥. 그 다음에 딱 4번이 이거 고요의 바다인 것 같아요, 저는. 달의 바다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 저기 까만 부분 뭔가 바다처럼 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현무암 재질이어서 좀 검게 보였고 그래서 실제로 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게 질감이 진짜 같아요. 떼지면서 밑에 있는 먼지처럼 이렇게 싹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런 질감이나 달의 이런 표면 교과서에서 봤던 아니면은 영상으로만 봤던 그 달 같아요. 진짜 이거 지구잖아요. 고요의 바다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랑 여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달에 가면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걸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진짜 최고의 안무가가 붙어서 이거를 알려주셨대요. 배우분들은 이게 걷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바래기지입니다. 나도 우주 갈 일이 있으려면 연습을 미리 해야 되나? 이게 우주가 요즘 얼마나 핫하냐면요. 연예 기사만 내는 신문사에서도 이 고요의 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사가 났어요. 이준 달로 향한 정예 대본 고요의 바다 에너지스. 안녕하세요. 저 우주스타의 최정문이라고 합니다.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가 많나요? 특히 좀 한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SF물이라는 점에서 많이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에서 이준 씨랑 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네, 대박. 이준 씨는 이제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의상이 굉장히 무거워서 네.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응을 했고 초반에는 이제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쭤봤더니 리얼한 세트장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볼 때 세트장을 좀 눈여겨서 봐야겠네요. 이준 씨가 말한 포인트랍니다. 세트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영화를 찍는데요, 러시아가. 영화 감독이랑 배우가 영화를 찍으러 국제우주정거장에 12일간 머물면서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우리가 우주가 나오는 영화는 봤어도 우주 가서 찍는 영화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 여기 우주네? 막 이런 걸 찍어왔을 거 아니에요. 설경구 씨, 조경수 씨, 김희애 씨 주연의 우주 SF 영화 더 문도 이런 또 쟁쟁한 배우분들이 우주 SF 영화에 나온다? 사실 좀 잘 안 매치가 잘 안 되잖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주에? 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건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뭔가 모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조합인데 이런 신선한 조합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주 영화에 캐스팅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궤도가 안 맞아가지고 일정한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한 300년 못 만나. 다시 줄기가 맞을 때까지. 천우증년에. 까치가 날아와주면 만날 수 있고. 배동아 씨처럼 그러는 거 우주 생물학자 이런 걸로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관광객이요. 가이드 따라다니고요. 급발 흔들어주시면 아, 네 하면서 따라가고.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전문가분을 좀. 잘 들리시나요? 달에 뭔가 새로운 생물이 있는지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나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태양선에 사람을 보내는 화성 탐사를 한다든지 이런 달의 전초 기지인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짓고 궁극적으로는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아, 박사님은 혹시 나중에 우주에 간다 그러면 우주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박사님한테. 그럼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우주선을 조금만 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전체적인 동그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달에 갔던 우주인들만 정말 사진에서 보는 동그란 지구의 모습,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그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근데 또 영화 그 고요의 바다 예고를 보니까 갑자기 달에 가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착륙을 해야 되는데 또 불시착을 하더라고요. 불시착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여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로 불시착한다. 사실 거의 가망이 없다고 보기는 해야겠죠. 정우성 같은 얼굴과 공유 같은 어깨와 이병헌 같은 건치와 박정민 같은 연기력을 줬다 하면은 아, 우주 영화에서 난 이런 역할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저는 키가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럼 키는 어떤 분으로 해드릴까요? 어느 정도가 좋으세요? 그렇죠. 정우성 씨 같은 키 정도면. 아, 그럼 키도 네, 정우성 씨 같은 얼굴과 키까지 해가지고. 두 분들 정도면 슈퍼 히어로, 액션 히어로인 처음 같은 경우 우주에서 날아가더라고요. 마블 그 여자 캐릭터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네, 그 친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런 거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헨리야, 나는 뭐를 입고 싶지는 않다. 커 보인다. 굳이 그 정도 외모와 그 정도 어깨와 그 정도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가족을 다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 보여줘야 된다. 세상에 날 보여주자. 어, 로맨스물 이런 거는 관심 없으세요? 로맨스물은 관심이 있는데 네. 내가 떨려서. 아, 연기잖아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우주수다도 많이 봐주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넷플릭스가 연말에 방역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콕하면서 고요의 바다 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컬처적이고 우주적인 수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